왜 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토브라더 스티커 붙이려고. 이거 꺼 붙이려고. 아, 이거 차폭 알려주는 그거잖아요. 아, 기다려봐. 내가 지금 전화하고 있어. 그러잖아. 주장님은 알고 계시는군요, 이거? 아니, 몰라. 일을 저질러 버리셨습니다. 빨리 그 테이프 사와가지고 다시 붙여요. 아니, 뭐 사. 성근이한테 얘기하면 되지. 아, 이게 그냥 일반적인 테이프가 아니네. 이게 야간 주행하고 이럴 때 이게 차폭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아니, 반사 스티커로. 야, 어디 스티커 붙일 데가 없어. 아니, 그렇다고 그 법을 위반해버리면 죽나? 어, 스티커 제작하는 거지. 이 조금만은. 실장님, 거기다 유성펜으로 오토브라더스를 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깔끔하긴 하다. 아, 진짜. 여기 거 얼마나 좋아. 일단 반대편은 뜯지 말아보시죠. 반쪽이라도 살리시게. 뜨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1차로로만 다니는 거야. 이거는 떼면 안 돼요. 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야간 주행할 때 굉장히 용이한 건데. 근데 왜, 아니, 평소에 잘 물어보고 하시면서 왜 안 물어보고 뜯었대? 아니, 저거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에 다 광고 여기 다 붙인 거야. 여기다 이렇게 갈굼당하는 우리 실장님. 서로 벌금러. 서로 벌금러. 무서워. 눈 마주치지 마라. 꿈에 나온다. 오! 오토브라더스의 앞날을 밝혀줄 슈퍼카의 안전 기원을 위해서 보사를 지낼 예정입니다. 불어 그냥. 아, 이쪽으로 불어야지. 거기서 불어야죠. 아, 차였잖아. 야, 화세 지금 고사 지내는 거잖아. 자, 기원이라. 맞아? 어. 실에 우리 차 돼지머리는요? 돼지머리 됐다. 아, 번호판 등장.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번호판 등장. 이렇게 올라간다. 하필 행운에 7이 없네요. 7? 뭐 우리가 외국이야? 8이 중요한 거야. 8. 8 있잖아. 8. 중국이죠. 어떤 새끼가 제일 속게. 중국인이실 수도 있죠, 부장님. 안 돌아가는데? 돌려줘요? 근데 진짜 이건 아니다. 근데 이거 거기서 어떻게 지내야 돼? 어, 제가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아, 기도로 시작하면 된다. 네. 경건하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순서야, 그냥 우리 막 그 하는 거 같은 거 다 한 다음에 재현이가 세척하면 돼. 그러면 돼요, 순서는. 어, 맞지? 아, 네. 북어의 실타래를 감아서 차량 그 트렁크 안쪽이나 엔진실의 빈 공간, 실내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둡니다. 선생님 수입 받아주시고. 맞지? 사람이야. 아, 막걸리 지켜주지. 소방지지. 소방지지. 야, 근데 저희 몇 번 해야 된대? 한 번만. 두 번이겠어요. 바로 소리. 앞에가 뚝 열린대. 자, 점수. 네. 잘 한번 하겠습니다. 운전하는 동안에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우리 고객한테 드리. 잘 부탁한다. 어우, 야, 막걸리 왜 이렇게 맛있어? 응복하세요, 응복. 일로 와. 나눠 먹어야 돼, 우리 다 나눠 먹어야 돼. 아우, 막걸리는 씹혀. 막걸리 진짜 맛있다. 막걸리 진짜 맛있어. 어, 너무 많아요. 아까 이거 그것도 넣어놔야 돼요. 잘 있어. 갖다 놓으면 그냥 익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끔 먹어야지. 어, 좀 뭔가 징그러워. 배고플 때. 좀 밤에 보면 좀 섬뜩해. 섬뜩해, 지금 섬뜩해. 우리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자, 우리 재영이도 한 잔해. 네. 세단인가? 더 있어요? 아니야, 더 있어. 턱 가져갔어라.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아빠인 게 떡보다는 요즘 비싼 과일이 탐난다. 유엘이. 부탁드려. 이거야? 유엘이 거. 네, 그거 좀. 자나깨나 아들 생각뿐인. 과일 한 장에. 유엘이에게 영상 편지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산다.
이게 뭐야. 고사에 참석해준 이승훈 사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같이 신나게 돌아다니고 동네를 후비고 다녔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부장님, 케어팀장님도 운전할 수 있지만 우리 스케줄에 따라서 이승훈 사원 같은 경우도 이제 운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번호판도 이쁘게 잘 등록이 됐고 우리 고사도 지냈고 여태까지 고사인데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어. 우리 부모님이 항상 이제 뭐 차 이제 새로 하면은 고사 꼭 지내야 된다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사고 잘 안 났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가 운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심지어 고객이 차를 또 싣고 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사라도 지내서 내 마음이 좀 편해져야 되지 않을까. 나는 마음에 고사를 한번 지내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도 되고 곧 찾아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저거 왼쪽에 형광 스티커 뜯은 거 그거 다시 붙여야지. 내가 영업사원까지 얘기했어. 에너지 드렸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요거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블랙박스입니다. 그냥 블랙박스 보는 용도예요? 네. 화물차는 이제 사각지대라든가 뒤에가 길어서 안 보이니까. 옛날 터치폰 처음 나왔을 때 터치감 같네. 그러니까 연하의 햅틱 이런 거. 요거 썬팅도 화물차 썬팅은 또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정도. 안 했죠. 안 해서 저희가 그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 모양대로 된 철판 대구 잘라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 대 때문에 또 그거를 갖다가 구할 수 없으니까 아예 제가 유리를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를 해서 깔끔하게 일단 급하게 됐어! 역시 엉성한데요? 아, 이게 잘해놓는데 설치 완료됐어? 화면 잘 나와? 상하반전이 안 된대요. 상하반전이 안 되네. 팀장님이 이런 디지털 관련해서 조금 있어. 그래서 내가 채워줘야 돼. 근데 그 우리 영상 보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몇 번의 실패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올라가시죠. 올라가자. 빨리 하자.